안녕하세요, 겜쇼TV의 슬루스입니다. 루시아우는 폭딜형 빙속딜러로 스킬부를 잘 활용하여 코어 패시브 발동과 함께 궁극기로 순간 폭딜을 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궁극기를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좀 더 루시아우의 콤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콤보에 앞서 루시아우는 일반 형태와 극한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극한 형태에서는 스킬 형태가 일부 변하며 빙속성 피해를 줍니다. 우선 적색 스킬볼 청고 빙결의 길은 일반 형태는 제자리에서 연속 참격을, 극한 형태는 전방으로 이동하는 토네이도를 생성합니다. 다음 황색 스킬볼 군세 충격은 일반 형태와 극한 형태 모두 목표를 향해 빠르게 돌진하여 2의 피해를 입힙니다. 극한 형태에서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마지막 청색 스킬볼 능시선에는 일반 형태의 경우 회전하면서 공격을 가한 후 내려찍습니다. 극한 형태는 전방으로 토네이도를 생성해 5회에 공격하며 토네이도를 회수할 때 적을 끌어당깁니다. 루시아우 기본 콤보는 3체인 4번 사용 후 궁극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코어 패시브가 발동했을 때 확실하게 콤보를 끝마쳐야 순간 폭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의식 세팅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나 4세트, 바인 2세트 착용. 두 번째는 한나 4세트, 아인슈타나 2세트 착용입니다. 한나 4세트를 착용하게 되면 3체인 추가 피해 상승 및 3체인 사용 시 초상 공간에 진입하며 랜덤하게 스킬볼 한 개를 획득하기 때문에 스킬볼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다인인데요. 2세트 효과로 스킬볼 1개 사용할 때마다 추가 피해가 3% 상승하고, 아인슈타나는 퀵타임 이벤트 3체인 사용 시 대상의 속성 저항 15%를 감소시켜줍니다. 한나 4세트는 필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인과 아인슈타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콤보는 3체인 2번, 극한 형태 3체인 2번, 궁극기 순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 패시브 발동 시간 안에 이 모든 콤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3체인을 4번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한나 4세트 의식을 착용하고 초상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루시아우의 진화 상태가 트리플 S라면 필살 포인트를 2점 획득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극한 형태 3체인 2번으로 바로 궁극기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루시아우의 콤보는 코어 패시브를 충전하고 빠르게 3체인으로 게이지를 쌓은 후 가능한 높은 스택의 궁극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단 4스택 궁극기 발동 시 애니메이션 컷인 때문에 다소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스킬볼 관리 때문에 콤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콤보에 적응이 된다면 퀵타임 이벤트까지 활용하여 좀 더 높은 순간 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겜쇼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